네, 안녕하세요. 화석프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스퀘어 로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스퀘어 로테이션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퀘어 로테이션 이후에 어떻게 피니쉬를 넘어가는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같은 증상을 가지신 회원님을 교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좀더 쉬울 것 같아서 교정하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회원님의 원래 스윙을 먼저 볼게요.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hen you got me. 이 스윙에서 크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금 백스윙 때 보시면 코킹이 굉장히 과하게 들어가고 그 반동에 의해서 헤드가 풀리고 그리고 머리가 나가면서 이렇게 스쿠핑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회원님한테 저는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첫 번째, 백스윙 때 코킹을 조금 덜한 상태에서 손목을 쓰지 않고 회전을 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때 헤드를 보면 헤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스쿠핑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원님한테 첫 번째는 코킹을 조금 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백스윙 때 이렇게 코킹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면 다운스윙 때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 너무 이렇게 코킹이 과하게 들어가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선 백스윙을 코킹을 하지 않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가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 보면 헤드가 이렇게 다운스윙 때 살짝 닫혀 있는 느낌이 아닌 헤드가 45도 하늘을 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헤드를 스퀘어로 들어오려면 손목을 이렇게 쓰든 몸을 이렇게 쓰든 해서 스퀘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손으로 로테이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는 이렇게 되었지만 임팩트는 손이 앞으로 나가 있고 그리고 헤드는 당연히 열리고 이 상태에서 살짝 로테이션을 해줘야 돼요. 이 상태라면 우리는 손으로 다시 스쿠핑을 해서 똑바로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살짝의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을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헤드가 살짝 닫혀 있는 느낌을 느껴주신 상태에서 허리로만 유지해서 스퀘어를 유지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습한 과정을 한번 볼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스퀘어 로테이션은 굉장히 몸을 잘 써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퀘어 로테이션을 하라고 이렇게 팔로만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요. 이건 사실 로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스퀘어 로테이션은 좀더 몸을 유지해서 헤드를 로테이션을 해주는 거죠. 몸이 회전이 되면 헤드도 어느 정도 닫히고 이런 느낌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1시간가량을 풀스윙을 하지 않고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으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1개 정도를 풀스윙을 이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니쉬를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색했는데요. 이 어색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손을 이렇게 써서 팔로우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길을 많이 헤매세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 게이 상태에서 오른팔이 벌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피니쉬를 하는 경우. 요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 스윙, 그리고 팔이 벌어지지 않게 그대로 안쪽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접어준다. 요런 느낌인 거예요. 자, 스퀘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대로 그대로 그냥 접어준다 이런 느낌에 더 가까운 거죠. 여기서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왼쪽 옆에가 이렇게 치키닝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스퀘어 그리고 접어준다. 그래서 이어서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하면 둘 접어준다 이렇게 갔다가 몸으로만 이렇게 회전 안 된 상태에서 비니시가 이렇게 가지 마시고 회전 충분히 가준 상태에서 접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피니쉬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일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교정을 했는데요. 총 지금 4시간을 레슨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정하는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뭐 한두 번 해본다고 해서 교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끈질기게 여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보통 우리 몸은 한 2,000개 정도 올바른 스윙을 했을 때 그때 조금 감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두 개 해보고 공이 안 맞았다고 이게 잘못됐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유튜브를 찾아보고 요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혼동이 와서 공이 하나도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스퀘어 로테이션을 좀 더 정리해봤고 그리고 스퀘어 로테이션 하고 핀시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거기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레슨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스윙을 너무 쉽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흥기를 가지고 하나를 탔으면 될 때까지 하는 마음으로 스윙을 교정하신다면 좀 더 쉽게 공을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위쪽에 있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레슨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0 and 40,